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사옥에 왔습니다. 어, 성공했네. 돈 좀 산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조금 쓰는 거구나. 회사 값어치가 어느 정도 돼요? 얼마 안 돼요. 이번에 이제 투자 받을 때는 네. 북밸류 얼마 가치로? 120억. 120억? 네. 120억에 몇 프로 들고 있어요? 70% 좀 안 되게. 앞으로 형이라고 부를게. 사실 뭐 현금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의미도 없고. 네, 왜 의미가 없어요? 아, 성공했네. 어, 그전에도 많이 벌었어요. 주식으로 안 되는 주식으로 잘 될 때만 나타났는데 그때는 다들 뭐 회장님이었는데 뭐 잘 됐죠. 잘 됐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못 나와가지고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이런 잘 된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저 친구 자랑하러 왔어요. 좀 도와줘 이제 나. 돈 빌려도 쓸 데가 없다요. 우리나라 민동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지역을 전 지역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거의 뭐 우리나라 그린피스 진정한 그린피스 아닙니까? 엄청난 땅을 보유하신 또 의미가 없어요. 세금 내고 하면 쪼그라들어. 65% 땅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땅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없다고 생각해. 그냥 물려주지 뭐. 그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회사 그 없다고 생각하고 나 줘 그냥. 10%만 줘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수업할까? 우리 수업? 현물출자할게. 그럼 현물출자하고 지분 주고 세금이 너무 많아. 현물출자에 세금 뭐 내 받는 사람이 내는 거지. 값어치 낮춰가지고 줄게. 그 다음에 받으면 되잖아. 취득록세로 내면 내 현물출자. 저는 뭐 땅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 나라에 까인 걸로. 아, 제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이 있어요. 어떤 부탁 좀 하려고. 여기 혹시 경비원이나 뭐 주차하는 사람 안 뽑나요? 주식은 큰일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애가 셋인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엄살로 이렇게 자리 있어 없어요? 아, 자리 있죠. 저 이제 냉철 TV는 마지막으로 자리 이제 아, 이런 고급 인력을 여기서 네, 여기서 제가 여기서 좀 주차하고 경비원으로 다시 주식시장 살아나면 그때 그만둬요. 주차 잘 못하잖아요. 제가 발렌만 1년 했어요. 강남에서 룸싸라고 해서. 아, 진짜요? 네. 근데 여기다 그 룸싸라고 이거 다 괜찮아요. 아유, 진짜 사업하는 사람 다 됐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친구 만나왔어요. 예전에 네. 같이 이제 투자할 때 만났던 친구고 네. 좋은 시절을 같이 했던 네. 잠깐 좋은 시절을 자문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모펀드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티크에서도 있었고 네. 네. 우선 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냉철이 친구고 밀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에 주식판에서도 있다가 다른 투자도 좀 하고 뭐 자영업도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회사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하면 말아서 노잼이네요. 여기 오늘 처음 뵀는데 또 유튜버시라고요? 네, 소소하게 살고 네. 있습니다. 네, 소소하게 유튜버 네. 하시고 그럼 유튜버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예전에는 네. 선물옵션 딜러 했었고 아, 예. 그 작년까지는 저기 증권사 PB 하다가 소가 잘 될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예. 유튜버도 하시고 냉철이 같은 유튜버 아, 아 그러시구나 캐비. 원래 친구인데 잘 됐어요. 그리고 잘 나가서 빠져나온 그때 나도 그냥 주식 그만두고 그냥 사업할 걸 그러니까 같이 잘 빠져나왔잖아 이렇게 부동산으로 너무 많이 남겨놨어. 근데 다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거 뭐 저도 잘 빠져나왔는데 시점은 너무 다 남겨놓고 왔어요. 정말 깔끔하게 남기지 말고 왔어야 되는데 시점은 둘 다 정확하게 맞았는데 아니 근데 사업이 지금 원체 잘 되잖아요. 아, 잘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잘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네. 뭐 이렇게 소소하게 건물 한 100채씩 사면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부르마 부르마 그렇게 하고 있고 회사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예전에 운용사에서 고액 자산가 분들한테 이제 돈 받아서 하는 일을 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분들, 그분들이 돈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벌까를 고민을 해서 10명, 20명의 고액 자산가 분들의 수익을 올리는 목표보다는 10,000명, 10만명의 이제 1% 수익을 좀 더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자 이렇게 P2P 투자 네. 플랫폼을 지금 이제 조그맣게 하고 있고요. 설명 얘기해 주시죠. 칵테일 펀딩이고 원래 그러니까 자문사에서 조사역이었잖아요. 아니죠. 뭐였어요? 매니저였죠. 매니저였어요? 공식 603명 중에 한 명이었죠. 아 그랬구나. 우리나라의 그 펀드 매니저가 네. 정확하게 제때 603명. 아.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680명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네. 매니저였는데 네. 사실은 잘... 원래대로 따지면 냉철이 저랑 경상 못했죠.
저는 공인된 시장에서 제도권에서 공인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실력은 제도권 외에서는 거의 뭐 탑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저 겸상해서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또 타업으로 성공해가지고 아 성공전 아니고 회사 꽂혔는데 아 얼마 전에 투자도 꽤 그 네 그래서 뭐 VC에서 크게 네, 받았죠. 네 한 20억 정도 투자 받아서 네. 한국투자파트너스에서 받아서 좀 잘 되는데 또 어차피 저는 제 나름대로 일을 하고 냉철이대로 일을 가는데 이제 좋은 또 친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야가 다른 거잖아요. 완전 다르죠. 교육 콘텐츠에 아, 지금 뭐 거의 뭐 수입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먹고 이제 살아야 되나. 아 제가 냉철이한테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얘기해. 네, 뭐 해봐. 냉철이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역시 나랑 참 잘 맞아. 내가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 있었는데 냉철 TV를 보고 내가 이마트를 가지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저도 진짜 이마트를 그렇게 사서 지금 오래 들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 친구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뭐, 이마트 금지요? 아니 상관없어요. 우리 저 많이 겹치잖아요 종목. 겹쳐요. 얘기는 안 하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까보면 비슷해. 근데 어쨌든 지금 사업 잘 되신다니 분씨가 그거 돈 아무 때나 안 받거든요. 받는다는 거는 아 회사가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고. 네, 그렇죠. 좀 쉽게 설명하면 그거죠. 사채업 아닌가요? 아 맞죠. 돈 빌리려고 좀 빌려주세요. 여러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빌려주는 거죠. 필요한 사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빌리고 싶지만 제도권에서 빌리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건실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소상공인 분들도 그렇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 대출해주고 다시 대출해주는 금액도 여기서 시청하시는 분들처럼 일반 분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분들이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모여서 한 번에 이렇게 대출해주고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좀 더 올리고 투자자분은 좀 사용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장하게 되면 미리 좀 기증 좀 해줘. 아니 뭐 우리 뭐 그런 혈맹 아닙니까? 미리 사놓은 다음에 이제 시초가에 그냥 해서 막 보호해서 없잖아요 이런 거는. 보호해서 없기 때문에 이제 시초가에서 대량 매물하면 바로 침 나오죠. 어디 증권사고 아 이거 냉철이 이렇게 막대 작대 이렇게. 어쨌든 지금 사업이 잘 된다니 다행이고 야, 역시 이렇게 잘 나가던 제도권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니까 아니, 사업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면 냉철이도 그렇지만 원래 투자 판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도 정말 이렇게 타가 돼 있을 줄 몰랐거든요. 왜 제가 그 누구한테 들었는데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사인을 멋있게 하고 한다고 사진 찍어줄 때 그렇게 환한 미소로 이렇게 누구에게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열린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더라고.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런 친구 아니었거든. 우리가 서로가 좀 굉장히 좀 투자하는 방식이 조금 이렇게 보수적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시니컬한 여러 가지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환한 미소나 환하게 응대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아닌데 저도 이제 사업이라고 하니까 누구한테나 무릎도 잘 꿇고 직접 인사 되게 잘 하고 냉철이도 사진 잘 찍어주고 이렇게 바뀌어요. 바뀝니다. 결혼하고 애 낳으면 바뀌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돈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많이 좀 카테리너한테 여기에 전화번호 긴급번호로 오시면 바로 회사 들어올 때 깜짝 놀라서 회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온 길에 강남 여기 한복판에 딱 있으면서 이거 혹시 이거 자가 아니에요? 예? 강남 한복판에 자가면 겸상 안 해도 겸상 안 한다. 아니 강남 한복판에 여러 개 가진 형들도 다 겸상해요. 아, 그런가요? 한 개 갖고 그러면 맞아. 또 오늘 저 처음 듣게 됐는데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죠? 채널명 경자TV입니다. 경자TV. 경자TV. 경제 자유 뭐 이런 건가요? 어 맞아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자 뭐 이런 TV. 원래 이름이 뭐 다른 거 많았는데 하도 안 돼가지고 최근에 바꿨어요. 경자TV. 전엔 다른 거였고요. 네, 되게 열혈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도 한번 남겨가지고 제 고정 댓글 한번 된 적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때는 슬기로운 경제생활이었어요. 아 제가 구독자 오늘 팬미팅 때문에 너무 제가 긴장이 돼서 제가 악플 위주로 제가 고정시킨다. 저와는 투자 방법이 다르지만 악플 많이 아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뛰어난 거 괜찮았기 때문에 남겨줬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유튜브를 하시니까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을 갉아먹는 듯
못한 네. 예전에 선물 옵션 딜러 할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선물 옵션 딜러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밤새 막 해외 선물까지 하다가 이혼당할 뻔해서 힘들었고 아. 요즘은 집에서는 응원을 해주는데 네. 스스로 아 내가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아. 왜 이러나 PB 할 때 이제 부자들 상대할 때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네. 너무 이게 뭐가 문제일까 맨날 그 고민으로 아. 뭐 잠을 더 못 자는 거. 오히려 밤새 매매해서 돈 벌 때보다 네. 더 힘든 거죠.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방송을 할 때 솔직하게 제가 저는 얘기하는데 방송에 아예 미련이 없어요. 본래는 보고 알림 말고 구독 7초. 저 방송해가지고 이때까지 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돈 받으시면 행복을 하시겠네요. 아 그럼요. 그럼 이제 받는 만큼 치킨 그렇게 잘 먹는다. 요즘은 치킨 매니아들 타고 있는데 아니 싸주시면 그거에 대한 감사 표시는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지금 그 네, 연습을 네. 좀 하려고 하는 중. 네. 오늘 안 그래도 좀 이따 찍으러 갈 건데 오늘 주제가 아, 네.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주제 없이 경제 얘기 다 빼고 우린 네. 뭐가 문제일까? 아. 그 얘기 좀 찍어보려고 해요. 아. 네. 저는 그냥 했어요. 그냥 해가지고 뭐 보면 보는 거고 안 보면 혼자 보고 저도 그냥 뭐 조그만한 취미 채널이어서 사람들이 뭐 봐주면 봐주는 거고 다 봤거든 진짜. 네. 아. 그때 이러신 적 그때 이러신 요즘은 잘 안 해요. 요즘은 아, 이제 네. 너무 딴 얘기 많이 하고 그때 저 언제 대박 날 줄 알았냐면 네. 그때 딱 찍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봤는데 내 게 너무 재밌어 딱 이러는데 아 이건 진짜 되겠구나. 아 재밌으신가요? 아, 요새 또? 요새 것도 재밌어요. 아, 그래? 네. 구독자 많이 늘고? 재미없으면 안 해요. 구독자는 꾸준히 그냥 뭐 이렇게 느는데 난... 세월 흐르면 많이 되겠죠. 재미없으면 안 하려고요. 아 근데 제가 진짜 냉철이 예전부터 봤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유튜브를 저는 이제 이런 걸 처음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가슴도 쿵쾅쿵쾅 거리고 저는 이제 막 울렁증도 지금 있어서 말도 잘 못하겠는데 만 명씩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주고 악플도 같이 달아주고 이 모습들을 또 이렇게 같이 또 소통하고 여기도 편하게 또 주식 얘기가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격하고 맞으면 저는 재밌어 하니까 그리고 남한테 영향을 안 받으니까 하는데 그냥 지금은 즐거워요. 즐거워서 하는 거고 얼굴 작구나. 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만 뒤에 있어서 내가 더 뒤에 있는 건데 결혼은 그러면 아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아. 27살에 해가지고 네. 지금 동갑인 걸로 알고 아 다 네. 그러면 네. 나이가 다 다르군요. 원숭이, 네 원숭이 다 닮았잖아요. 근데 우리 저 유튜브 하면 유튜버들 80년생 모임이 있는데 사람 진짜 많아. 희한하게 네. 유튜버들 모였는데 80년생만 왕창 모였는데 그때가 또 우리가 때가 그게 있잖아요. 취직 어, 취직하기도 좀 애매하면서 뭔가 알아서 이거를 개척해야 되게 되는 시기여서 정확하게 또 그렇잖아요. 다 개척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외도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가정 외도 말고 가정 외도도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 처음에는 또 건축과 했다가 한번 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과를 경영학과 학교에서는 벤처 동아리 회사는 또 제조회사 가서 해외 영업 했다가 운용사 갔다가 지금 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근근하게 이렇게 먹고 살려고 이제 하나는 오래 못하더라. 아 근데 예전부터 나는 친구가 항상 사업할 거라고 생각한 게 사업 관심이 되게 많았어. 네, 네. 또 쌍둥이 아빠고 네, 맞습니다. 나보다 결혼 훨씬 네. 일찍 해가지고 네, 했는데 와 그게 가장이 사업 그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사업하는 것부터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제 열렬히 진보주의자였잖아요. 진보주의자다. 아니 완전 진보에 생겼는데 아니 무슨 말이야 바뀌었지. 아니 바뀌었지. 바뀌었어 요새 내가 볼게. 아니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세대 갈등 그리고 이 젠더 갈등, 어. 갈등 너무 심하다. 어. 좌우 너무 이런 게 심하다. 다 같이 냉철이 TV 보고 경자 TV도 좀 경자 TV 맞죠? 경자 TV도 좀 봐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융합되고. 아 이제 최근에 서로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저도 이제 해외 좀 있다고 왔다 갔다 하고 사업하고 해서 왜냐면 사업 처음에는 뭐 그거에만 신경 쓰기도 엄청 바빴고 맞습니다. 나는 애를 이제 셋 나면서 또 육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나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사이에 촛불 선봉대장에서 무조건 바뀌었다 이 양반. 왜냐면 당해봐야 알거든. 그래서 아니, 원래 당해봐야 정책도 많이 하시나요? 이 정도는 뭐 꽤 많이 하죠. 이 정도는 아 그런가요? 네, 합리적 합리적 이 정도는 하죠. 이 정도도 좀 과한 거 아니야? 약간 어, 괜찮아요 이거. 촛불 선봉대장 아니 무슨 촛불 선봉 바뀌었다 예전에는 촛불 선봉대장 확실히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그 옛날 노래도 G.O.D 촛불 하나 이런 거를 좋아했던 것 뿐이지 어? 그리고 뭐 캠프파이어 이렇게 촛불 들고 하잖아요. 대학생 때 그런 촛불의 의미를 가졌을 뿐이고 지금 뭐 솔직히 사업하기 힘들어요. 힘들죠. 당해보니까 알겠죠. 내가 그때 옛날에 못 당해.
옛날에 우리 막 강하는 거 없고 예전에 강하는 거 없고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지금 정부와 모두 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정책도 감사해요 지금 네? 정책도. 아니 저는 정책 관심 없어요. 관심이 아니 사업하면 관심 없을 수가 없어요. 사업하면 관심 없어요. 저는 진짜로 이제 요새 그린피스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 이제 사업만 열심히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당이 하나 있다면 저희 무당입니다 무당. 우리 그리고 예전에 카드도 많이 쳤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때? 그때 하면 돼요. 아, 진짜. 나 증인들. 무슨 말하는 거야? 터닝메카드 카드 얘기했어. 터닝메카드 카드 이런 거.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 도박은 사회의 악입니다. 사채는요? 합법적으로. 저는 합법적으로. 사채를 공채라고 해요. 공채. 아니, 우리 그때 판돈이 게임 아니었어요. 한참 게임 아니었어. 그게 넘어가면 이제 그. 얼마 정도면 게임 아니면 좀 더 쉬워. 그죠? 그때 그랬어요. 좀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언제 한번 그러면 우리 저기 카드 치는 거 방송 한번 그럼 자녀는? 아 저는 애 없이 센터 주요. 아 제가 근데 예전에 아, 그 경자 TV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 네. 봤을 때 보니까 좀 이렇게 웰빙으로 아. 그래도 블로그는 또 이렇게 엄청 파워블로그 캠핑카 타고 다녀서 아. 좋아하고 여기도 뭐, 좀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어려서 이제 걔랑 운동선수 하려고 했어요. 무슨 운동? 농구. 와 농구요? 요즘도 아직도 마흔인데도 하다가 무릎 다치고 맨날 아, 그렇죠. 자전거 저번에 보니까 위험하게 타시던데 네, 자전거 아 지금 주변에 많이 누웠어요 연구라도 괜찮아요? 자전거는 오히려 좋아요 아, 오히려 좋은데 주변에 많이 누웠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직은 뭐 괜찮고 아니 패션은 예술가 느낌 나죠 아 그러니까 너무 좋다 유튜버랑 어울리려고 아 유튜버에 맞게끔 아니 근데 매주 뭐 또 캠핑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캠핑하고 개 이렇게 딱 강아지 아, 빅을 그 아, 그런 거 키우고 아, 와이프는 아, 또 뭐 정원하고 아무튼 좀 도시보다는 그쪽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언제 또 저희 뭐 캠핑 근데 우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우 민폐 우리가 어디 끼는 게 민폐 애들 있는 집끼리 뭉치면 서로 이제 민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상계되는데 자녀분이 지금 셋 아우 다 진정한 애국자 사실 요새 진짜 다른 애국자가 아니라 그 자녀를 많이 좀 다가가 그냥 받을 때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청약통수가 높겠는데 이미 다들 책자요 다 썼어요 이거 네. 좋게? 저게 맞습니다.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팔면 세금이 65%예요. 가드택도 모금 거 65%. 아이고. 집도 또 2013년인가? 제일 네, 그때 사셔가지고. 그때 그래서 아. 차이가 좀 났는데 팔 수가.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제가 아마 친구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떻게 진정한 팬클럽이. 아 방송을 보셨군요. 다 외우고 있나? 아, 민망해요. 아 오늘 오랜만에 친구 보러 온 김에 네. 저희 또 저 유튜버 하시는 경자TV 경자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사실 친구의 친구입니다 네, 저도 뭐 방송이 지금 아직 소소해서 힘은 못 되고 있는데 저도 주변에 뭐 몇십만 친구들이 막 있거든요 유튜버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앞으로 유튜브 세계에서 어떻게 서로 헤쳐먹을지에 대한 거를 서로 모이는 사람들끼리는 밀어주고 땡겨주고 아 해요. 거기는 네, 네. 미니지 거의 길드네 아 길드입니다 구독자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흥미 있는 사람들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잘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해봤더니 그냥 길게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 채널을 보고 도움됐고 즐거운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리고 포기 안 하면 꾸준히 하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온 김에 한번 찍어봤고요 브이로그로 저희가 경제TV답게 상한가 하면서 맞춰요 상한가!